까고 까고 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오늘은 들깨 아줌마가 양파를 들고 나왔습니다. 양파가 저는 처음 봤을 때 딱 쪽파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농사꾼이 되어보니까 딱 보면 이제 양파인지 압니다, 제가. 이제 양파를요, 이제 심는 시기는요, 저희는 지금 여기가 남부지방이에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초, 한 11월 10일 정도까지 심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심는 시기가 좀 다르니까 제가 여기 보실 수 있게 제모해 놓을게요. 너무 일찍 심으면 우짤할 수가 있어서 안 좋고요. 또 너무 늦게 심어도 이 양파의 뿌리 활착이 되지 않아서 얼어 죽거나 잘 안 자랄 수 있으니까 이 심는 시기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양파는 이렇게 일반적인 심는 저장성 되는 일반 양파가 있고요. 여기 끝이 또 빨갛게 되는 자색 양파가 있어요. 근데 자색 양파는 이게 저장성이 좀 안 돼서 금방 상하더라고요. 아니, 상한 게 아니지. 금방 썩기도 하고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저장이 잘 되는 일반 양파를 많이 심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막차를 타고 또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색 양파가 또 딱 떨어져서 오늘은 그냥 일반 양파만 들고 왔습니다. 자, 요 모종은요, 심기 전에 얼른 가서 일하셔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 뿌리에 물을 활짝 머금고 있어야 생육하기에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은 상태고요. 파가 가장 이렇게 딱 아주 심기 할 수 있는 최적의 기운이 15도 정도래요. 그래서 15도 이상일 때 심으시는 게 좋으니까 이제 곧 추워지니까 빨리 얼른 심으셔야 돼요. 자, 심는 방법은요. 자, 유공 간격이요. 보통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5cm 유공 비늘처럼 그 간격을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 보면 양파가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얀 부분이 다 담겨준 정도로 한 4cm 정도는 깊게 심으셔야 돼요. 4cm 정도는 심으셔서 묻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시마리들이 없어. 여기저기 저기저기 막 누워서 발라닥발라닥 누워있거든요. 한 2-3일 정도 얘가 이제 뿌리 활착이 되고 나면 쌩쌩하게 이렇게 살아날 거니까. 또 심어놓고서 얘네들이 왜 빳빳하게 안 서있나, 또 죽었나 살았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3일 정도만 되면 요놈들이 쫑긋하게 올라오시니까 그렇게 심으시고 물 주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모종 사셔서 여기 한 판에 28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280개 단돈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따만한 양파들이 이제 280개가 제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밭이 들깨를 심고 나서 지금 양파를 심는 밭인데요. 이게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화로 만들려면 한 달 전에 석회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못 맞춰요, 사실. 왜냐, 지금 들깨가 심어있으니까 석회를 못 뿌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심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상품화로 멋있게 해서 팔 거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직접 키워서 먹을 거라면 석회고토를 뿌리지 않으셨더라도 한 2주 전에 퇴비랑 완숙된 퇴비를 주시면서 여기서 복합비료 좀 넣어주시고요. 또 비닐 멀칭하시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포인트는 토양 살충제를 넣으셔야 마늘과 양파가 토양에서 살고 있는 벌레들한테 지킬 수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하셔도 작고 못난 양파가 되지만요, 이 양파가요 작을수록 또 저장성이 좋아요. 그리고 적은 비료로 키운 양파이기 때문에 양파에 진한 향기가 있으니까 맛은 아무튼 유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얼른 양파 심으세요. 자, 요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동네 시골 인심이 후하죠.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도 요만큼이 서비스야, 우리 동네는. 자, 요렇게 흰 뿌리가 쭉 가도록 심어지도록 심으시고, 다음 이렇게 쫙 심으신 다음에요 흙을 좀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도 되게 덮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심으신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세요. 근데 지금 내일하고 한 2, 3일 정도 영하권 날씨로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양파가 추위에 강한 작물이긴 하지만 혹여나 또 얘네들이 밤새 또 너무 춥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부지포를 좀 깔아주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낮에 와서 좀 까주고 지금 요게 1m70이나 된대요. 요 부지포가 1m70 그리고 길이는 100m가 나온대요. 요게 저희 35,000원 주고 사왔는데 우리 추운 겨울을 지켜줄 부지포. 이 부지포를 덮으면요 얘 작물들은 숨을 쉴 수가 있어서 얘네들이 오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게 이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라서 여기처럼 이렇게 조금 막차를 타고 늦게 심으셨으면 부지포 지금부터 덮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11월 중순 정도에 볕집 같은 거나 부지포를 덮어주시면 겨울 동안 이 친구들이 추위와 잘 싸워서 내년에 또 무럭무럭 쑥쑥 잘 클 수 있으니까요. 또 보온 효과, 보온으로 부지포나 볕집이나 안결을 깔아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자, 들깨 아줌마는 오늘도 까고 까고 또 까고 신비주의 양파를 또 심으면서 오늘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빠빠이.